자, 밑에 HR 다음에다가 우리가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DIV의 클래스명은 포트폴리오라고 해볼게요. DIV 안에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안에 이미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미지는 아까 위에서 썼던 더미 이미지를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세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안에 피태그 안에 이미지 해서 요게 세개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썸에서 얘한테 플롯이 걸려 있었으니까 얘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게요. 정석으로 하면 얘는 열고 닫고가 스스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정석은 원래 알트도 있어야죠. 알트는 있는데 그래도 넣어볼까? 포트 폴리오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알트까지 정석대로 넣어보지요. 저장했고요. 자, 일단 누구한테 스타일 작업을 거냐면 포트폴리오 안에 P 태그한테다가 선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트폴리오 안에 P에다가 클래스명 포트폴리오 카피했고요. 위로 올라가서 작성을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안에 P 태그에다가 간단하게 보더만 넣어볼게요. 보더 2픽셀 솔리드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P에 가서 보더 2픽셀의 솔리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P 태그는 무슨 요소? 블록 요소니까 지금 브라우저에 한 블록을 닫어요. 지금 화면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 뭐가 이상하죠? 우리 의도와 다르게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 밑에 여백이 있죠. 이미지 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여백이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원래 이 용도로 쓸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인라인 요소들끼리 연이어 나오면 뒤에 있는 인라인 요소의 높이를 맞출 용도로 있는 뭐 버티컬 라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미지에 오히려 더 많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밑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에 가서 뭐라고 버티컬 얼라인을 탑으로 해줘야 지금 새로 고침 하기 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공백이 있는데 새로 고침 해주면 공백이 하나도 없이 착 달라붙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똑같이 저렇게 내가 주지도 않은 여백이 나오기 때문에 쟤를 항상 CSS 작성할 때는 써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밑에 공백이 있었어요. 자, 다시 어쨌든 플롯에 집중을 해보면 자, 지금 패러그래프 이 P 태그가 블록 요소라고요. 그런데 저는 얘가 가로로 1픽셀의 틈새도 없이 이렇게 가로로 배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들이 나열됐으면 좋겠다고요. 3개 또는 4개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플롯을 배웠어요. 플롯을 배워서 지금 이 p 태그가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차지해야 된대요. 그러면 p에다가 뭘 걸면 될까요? p 너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두 번째 p도 나란히 여기에 있어 세 번째 p도 나란히 여기에 있어라고 하려면 플롯을 어디에 걸어주면 되겠습니까? 이미지에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에 걸어버리면 여기 이 p 태그 안에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얘한테 플롯이 걸리면 얘 높이가 안 나오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지금 하면 이 테두리, 검은색 테두리에 공간을 다 쓰고 있는 애가 누굽니까? p 태그잖아요. p 태그에다가 플롯을 걸어버리면 아까 플롯의 첫 번째 규칙이 뭐였습니까? 플롯의 첫 번째 규칙이 뭐였습니까? 플롯을 걸면 해당 방향으로 두 번째는 내역만큼 크게 잡힌다며? 그러면 이 p 태그가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잡히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에 있는 뭐만큼? 안에 있는 이 이미지만큼 자동으로 너비가 잡힐 거라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포트폴리오에 P에 가서 플롯을 레프트 걸어봅니다. 포트폴리오에 P에 가서 플롯을 레프트로 걸어봅니다. 자, 참고로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포트폴리오에도 배경색을 넣어볼게요. 포트폴리오에다가 백그라운드를 그린을 넣어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에다가 배경색 그린을 하나 깔아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포트폴리오에다가 플롯을 레프트를 걸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까 그린색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클래스명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이 그린 색깔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이유를 보려고 얘한테다가 검사 지금 해보니까 검사 해보니까 포트폴리오의 높이가 제로예요. 안에 컨텐츠가 분명히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높이가 제로라고요. 자, 아까 플롯의 특징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달려드는 속성을 해지해줘야지만 플롯이 걸린 요소의 분모의 높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대요. 뭔 소리냐,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플롯을 누구한테 걸었냐 하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p 태그한테다가 플롯을 걸었습니다. 얘들한테다가, 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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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왼쪽으로 가, 너도 왼쪽으로 가, 너도 왼쪽으로 가, 라고 해서 지금 차곡차곡 왼쪽으로 정렬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자식 요소들이 다 플롯이 걸려버리면, 요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얘한테 플롯이 걸리면 얘를 따라온 애들이 달려든다 그랬죠. 얘한테 플롯을 걸면 얘한테 뒤에 따라온 애들이 달려든다 그랬죠. 그죠? 다른 컨텐츠가 뒤에 따라온 애가 달려든다며. 그래서 지금 요 자식들이 플롯이 걸리면 이 부모의 높이까지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려들다 못해, 달려들어, 얘한테 달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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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들다 못해 이 높이까지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높이가 안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만 달려들어라고 할때 아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위에서 클리어 해줬어요. 그죠? 클리어 해줬는데, 자, 지금 클리어 하는 걸 전통적으로 한 15년, 20년 전에 클리어하는 방법부터 지금 최신까지 와서 클리어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자, 아까 패러그래프에서 클리어할 때 어떻게 했죠? 중간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라는 그 녀석을 만들고 걔한테다가 불러와서 뭐라고 해줬습니까? 클리어 해줬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지금 얘가 왼쪽으로 가, 여긴 그만 달려들어 라고 하려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롯을 해지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p 태그 다음에다가 div를 만들고 가장 무식하게 먼저 해볼게요. 스타일을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클리어 해서 플롯이 왼쪽에 걸려있든 오른쪽에 걸려있든 상관없이 플롯을 해지해 줘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빈 div를 만들고 클리어 해서 화면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작성한 거는 플롯을 어쨌든 잘 해지를 해주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게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태그에다가 직접 스타일을 적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로 적었다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웹 표준을 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아까처럼 클래스명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줄 용도로 뭐 클리어 픽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F 그냥 해볼게요. 클리어 F라고 했어요. 또는 클리어라고 그냥 클리어가 낫겠다. 클리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는 태그에다 직접 인라인 스타를 적으냐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이름 불러와서 위에 클래스명에 가서 클리어라고 했으니까 얘한테다 가서 플롯을 해지해줄 용도로 클리어 해서 양쪽에 보스라고 해줬어요. 아까는 직접 태그에다가 인라인 스타일로 작성을 했다면 지금은 걔를 지워버리고 클래스라는 이름을 넣어버리고 클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어서 화면에 우리 의도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하지만 이 코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웹 표준에서는 태그마다 태그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어요. div는 어떤 용도입니까? 누군가를 감싸는 빈 박스의 역할을 해주는 게 div라고요. h1은 뭡니까? 제목이니까 안에 제목이 있죠.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지 소스가 있죠. 이 div는 그러면 용도가 뭐냐고요, 도대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컨텐츠가 없는 태그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안에 내용이 없는 태그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쓰지 말래요. 얘를 지워요. 주석 처리해 볼게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해 보면 다시 원상 복귀죠.
플롯이 걸려 있어서 달려드는 속성 때문에 부모, 클래스명, 포트폴리오 높이가 안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플롯을 어쨌든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얘들이 왼쪽으로 가, 가, 가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가, 너도 왼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까지 하고 이제 그만 달려들어라고 해서 이 패러그래프 뒤에 그만 달려들어라고 해서 우리가 요 자리에다가 어쨌든 플롯을 해지해줘야 된다고요. 자, 저 자리,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요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주석한 요 자리가 우리가 얘한테다가 뭔가 글씨를 쓰거나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CSS의 14가지 방법 중에서 HTML은 없지만 CSS를 통해서 내용을 넣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플롯을 모르고서는 HTML에서 CSS의 레이아웃을 짜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네이버에 와 있어요. 네이버의 대부분의 태그들은 다시 CSS를 지워보면 제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CSS, 이들이 메인 어쩌고 돼 있는 CSS였죠? 2018년 10월 23일에 수정되어 있는 얘를 제가 지워보면 네이버에서는 CSS가 없으면 원래 지금 여기 보세요. 매일 카페 얘들이 리스트지 않습니까? 리스트는 블록 요소니까 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자인을 보면 얘가 새로 안 나오고 가로 나오고 있죠. 안 그래요? 여기 HTML의 모든 요소는 다 새로 나와요. 새로 나오는데 뭐를 썼기 때문에 얘가 CSS를 쓰면 이렇게 가로 나오냐고요. 검사해보세요. 메일에서 검사해봐요. 메일에서 검사해보면 li에 어떤 게 적용되어 있는지 CSS를 확인을 해보십니다. li에 도대체 뭐가 걸려있길래 얘가 가로 나오냐고요. 확인되었습니까? li에 뭐가 걸려있습니까? 플롯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플롯을 끄면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데 플롯을 쓰니까 가로 나온다고요. 이 플롯 없이는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고요. 초반에는. 얘가 이 덩어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니까? 네이버에 얘가 이큰 덩어리가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했겠냐고요. 얘도 플롯을 걸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롯을 해지해 주는 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플롯을 걸어서 얘들이 플롯을 걸었어요. 요 자리에다가 지금 플롯을 해지해 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아까 태그를 직접 썼더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공간을 만들고 해주는 게 뭐라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지금 선택자의 몇 번? 11번이 뭡니까? 슈도 엘리먼트 해가지고 비포나 애프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는 이 컨텐츠의 어딥니까? 이 컨텐츠의 비포예요? 애프터예요? 이 컨텐츠의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라고 해볼게요. 위에 올라갈게요. 포트폴리오에 가서 얘에다가 이거 콜론 할때 띄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공백 없습니다. 애프터라고 해서 애프터랑 비포랑 반드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다 글씨를 써버리면 글씨가 나오는 거죠. 글씨를 안쓸 거예요. 우린 글씨를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다 뭘 하려고 온 겁니까? 클리어 하려고 왔다고요. 보스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십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클래스명 포트폴리오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 주는 클리어까지 넣었지만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자, 아까 제가 지웠던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석 처리했던 이 코드를 보시면 이 div는 무슨 요소입니까? 제가 요소라고 물어보면 답은 두 개뿐이 없어요. 블락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예요? 블락 요소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패러그래프에서 얘 했던 이 br은 무슨 요소일까? 블록 요소입니다. 얘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태그의 컨텐츠의 뒤에 만든 이 녀석, 애프터를 만든 이 녀석은 도대체 뭐길래 안 먹을까요? 블록 요소, 인라인 요소. 인라인 요소니까 안 먹는 거라고요. 인라인 요소인데 얘가 먹게 하려면 얘 속성을 뭐로 바꿔요? 디스플레이 해서 뭐로 바꿔요? 블락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플롯을 해지해 주는 코드가 탄생이 되는 거라고요. 뒤에다가 공백을 만들고 클리어를 해 주는데 클리어 해봤자 그게 비포나 애프터로 만드는 건100%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블락이라는 거 크기가 있어야지만 플롯을 해지해 준다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잘 나온다.